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의 운동은 등입니다. 우선 스트레칭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랩을 착용합니다. 오늘 등 운동은 수평 운동을 먼저 할 겁니다. 즉 등의 가운데를 공략하는 운동입니다. 시티드 로우를 와이드 그립으로 잡고 등을 수평으로 넓게 벌려줍니다. 당길 때 몸을 뒤쪽으로 눕히는 즉시 등 가운데가 아니고 승모근 쪽으로만 자극이 가게 됩니다. 다음 운동 역시 등 중앙을 공략하는 수평 운동이지만 로프를 이용해서 그립을 좁게 잡고 등 중앙 중에서도 가운데를 위주로 운동을 합니다. 그립을 당기면서 몸을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슴 가운데를 벌리면서 튀어나가야 합니다. 다음 종목 역시 수평 운동인 원암 덤벨 로우입니다. 원암으로 진행하는 등 운동의 최대 장점은 바로 가동 범위의 증가입니다. 한쪽 등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마음 놓고 늘릴 수 있습니다. 수평 운동이 다 끝났으니 다음은 수직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가슴 중앙이 아닌 가슴 윗부분을 내밀어 줍니다. 그립을 좁게 잡으면 광배근 상부의 개입보다 광배근 하부 쪽으로 자극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등을 이완할 때 윗가슴을 들어놓지 않으면 어깨 관절이 빠지고 등에서 힘이 빠지기 때문에 윗가슴을 꼭 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닌 스트레칭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수직 운동 중에 랫풀다운입니다. 그립을 넓게 잡고 광배근 상부에 집중을 해줍니다. 물론 모든 수직 운동은 원칙적으로 광배근 하부까지 자극이 들어갑니다. 결국 지난 주말에 소맥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안주도 적당히 먹었어야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라면을 4개나 먹었습니다. 참고로 생라면은 안성탕면이 최고입니다. 등 운동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회원님들, 제가 지금 하는 운동이 어떤 운동과 어떤 운동을 섞은 운동일까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바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바벨 슈러그를 섞은 운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주 두 가지를 섞어서 한 번에 같이 해줍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께서 벤토 오버 바벨로우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상체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하시죠?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몸을 들면서 하시면 등 중앙이 아닌 승모근이 주동근이 됩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반대 방향으로 승모근이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 슈러그와 벤토 오버 바벨로우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등 최상부인 승모근을 단련할 것인지 등 중앙을 하실 건지 제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 운동을 45분 정도 수행했고 마지막으로 케이블 크런치를 5분 정도 수행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복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